한국치유요가협회장, 메디월 PT 아카데미 위원장, 제주 밸런싱 요가인 필라테스 대표 채통령 오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에 장요근이 어디를 통과해요? 허리 앞쪽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누구와 만나서 대요근이 내려오다가 누구와 만나요? 장골근과 만나요. 장골근과 만나서 하나가 되면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결국 허벅지 안쪽을 지나서 허벅지 뒤쪽으로 가서 어디? 소전자에 가서 정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심 부위가 어디가 돼? 이 부위가 되잖아요. 이 부위가요. 아까 복근, 복직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라고요? 5번 갈비뼈에서 치골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복근 하면 치골에서 시작해 갈비뼈 5번을 향해서 수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치상으로 보면 높이가 요 부분에 힘을 쓰는데 힘을 쓸 때 아까 두 군데 동시에 힘을 써야 되는데 부위상으로 같은 위치다 보니까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만 있다 보니까 내가 하복근이 강하면 여기를 구부리는데 누구 힘을 써요? 하복근을 사용하게 돼버려요. 여기를 구부릴 때 내가 장요근이 강하면 하복근을 수축시키려고 하는데 하복근이 수축되는 게 아니라 장요근을 수축시켜서 같은 모양을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 내가 하복근을 강화시킬 것이면 이미 강해져 있는 장요근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복근을 수축시켜야 하복근이 힘을 쓸 수 있고 나같이 전 골반 후반경사 굉장히 심한 골반 후반경사 난 이런 체형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도 골반 후반경사 기가 좀 있어요. 나 같은 골반 후반경사 같으면 하복근이 굉장히 구축돼 짧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장요근은 길어져 있거든요. 장요근이 약해요. 그러면 장요근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장요근을 수축시키는데 이렇게 들면 누가? 여기 장요근을 좁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요근이 수축하는 게 아니라 하복근이 수축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복근이 수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 어떻게? 허리가 앞으로 밀려버리면 하복근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장요근을 수축시키면 장요근이 강화가 돼요. 장요근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무릎을 펴버려. 무릎을 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무릎을 펴버린 상태에서 치골을 말면 장요근이 힘을 못 쓰니까 하복근만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간단한 운동법으로 오늘 느껴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동영상으로 제작해 놨어요. 그래서 장요근을 늘리는 방법과 장요근을 이렇게 하면 요 무릎 관절에도 힘을 안 써요? 복근에도 힘을 안 써요? 척추기립근도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단지 장요근에만 압이 가해지면서 장요근만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어서 여기서 장요근을 쓰지 않으면서 치골만 말아 올리, 치골을 말아 올리는 것이 곧 하복근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복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치골만 말아 올릴 것인가 장요근을 쓰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월이라고 하는 거, 이 뒤에 걸려있죠? 여기서 하면 이 느낌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서 월에서 하는 걸 하나 설명을 해 놨어요.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아주 일상적인 요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그 레이즈를 여기다 넣었어요.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초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영상에서 그 설명 나올 겁니다. 다리를 내릴 때 허리가 떠버리면 복근에서는 힘이 쫙 빠져버리고 장요근으로만 힘이 몰려버려요. 복근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장요근에 힘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다리를 내릴 수 있는 데까지만 내리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주시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부 비만 그리고 복부 비만을 만들어내는 골반 전방경사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법,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운동법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골반 전방경사를 만들어내는 장요근의 단축, 그 문제, 장이 짧아진 장요근을 늘리는 운동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짚고 장요근 늘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왼발 앞으로 뻗고 오른다리를 뒤로 뻗으면서 의자에 기대세요. 의자에 기대 앉아서 자 보세요. 무릎을 좀 더 뒤로 빼고 왼발은 조금 더 앞으로 가져오면서 허리가 보통 보면 허리가 앞으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장요근의 시작 부위와 장요근이 끝나는 부위가 가까워져 버리면서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뒤로 밀어내서 배를 안으로 당겨조이면 허리가 뒤로 밀어내집니다. 엉덩이를 지그시 바닥 쪽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안쪽에서 강한 자극이 오게 됩니다. 그 자극을 기본적으로 3분을 느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는 자꾸 무릎이 밖으로 벌어지버리려고 해요. 벌어지지 않도록 팔꿈치로 감아서 감싸 안는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자세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너무 버티려고 할 거라면 편안하게 앞으로 기대버리면서 배만 안으로 당겨져서 허리가 뒤로 밀리도록 그러면서 엉덩이는 오른쪽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그러면서 허벅지 안쪽에 강한 자극을 느낀다 해요. 자, 하복근을 수축시키려면 치골과 5번 갈비뼈 사이가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복근을 강화시키려면 치골을 말아줘야 되는데 이걸 참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머리띠에 깍지 하세요. 머리띠에 깍지 하면 허리가 바닥에서 들락말락하는 게 정상이고요. 골반 전방경사가 심하고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들은 허리가 좀 뜨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허리는 바닥에 편안하게 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숨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네. 들어 올린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주고 배꼽으로 허리를 누르면서 허리로 바닥을 강하게 눌러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강하게 눌렀는데도 허리가 바닥에서 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치골을 말아 올립니다. 치골을 말아 올린다라는 느낌, 요 느낌. 이때 치골을 말아 올리라고 하면 다리에 단단하게 힘 들어가요. 복근에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리에는 힘을 쓰지 않으면 지금 힘들어가 있거든요. 힘을 쓰지 않으면서 치골만 말아 올리면 지금 허리 밑에 단단하게 힘들어가서 허리 밑에 손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단단하게 밀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복근이 수축하고 복근이 힘을 쓰는 상태예요. 들이마시면서 들어 올려버리세요.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줘요. 배꼽으로 허리를 붙여 허리로 바닥을 눌러 그 상태에서 치골을 말아 다리는 힘 쓰지 말고 그래서 당당하게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켜준다. 이게 복근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5초 유지하고 풀어주고를 반복합니다. 내쉬면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눌러줍니다. 치골을 말아줍니다. 다리 힘 쓰지 않고요. 요게 완전히 몸에 배어야 돼요. 처음에 하복근이 약한, 복근이 약한 사람들은 골반 전방 경사가 심하고 복부 비만, 하복부가 특히 비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 느낌을 찾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치골을 어떻게 마는가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테라피 머리라고 합니다. 골반 패드라고 하고요. 자, 서서히 몸을 뒤로 기대면서 앞으로 걸어나가세요. 발바닥을 2단 기어 옆에다가 11자로 바짝 붙이세요. 힘이 딸리면 이 패드를 잡으면 됩니다. 힘이 되면 패드를 놓고 가슴 앞에 협장을 해줘도 되고요. 지금 상체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힘이 딸린다는 얘기거든요. 턱이 너무 들렸어요. 너무 당겼어요. 턱을 살짝 더 드세요.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떨어뜨려 주세요. 이게 골반 전방경사인 상태이거든요. 숨을 내쉬면서 치골만 말아 올리세요. 이게 상체 움직이지 않고 치골만 말아 올리세요. 둘, 셋, 넷, 다섯, 들이마시면서 떨어뜨리세요. 예, 벌벌 떨고 있네요. 내쉬면서 말아 올리세요. 예, 잘했습니다. 요게 지금 치골 움직임, 요 치골 움직임, 치골을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에요. 요 움직임을 한 번 더, 요 움직임을 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야 하복근에 힘을 쓰는 걸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하복근 운동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레그 레이즈라고 검색하면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주의해야 될 점에 치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수직상방으로 뻗어 올리세요. 곧게 쭉 뻗어 올릴 수 있으면 뻗어 올리세요. 자, 여기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리세요. 자, 허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복근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장요근이 힘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거의 요가 수업이나 원석 이 레그레이즈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들어 올리세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주세요. 배꼽을 허리로 허리로 바닥을 누르세요. 치골을 아까 연습한 대로 치골을 말아 올리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내리세요. 내리면서 허리가 뜨려고 하거든요. 허리가 뜨면 바로 돌아오세요. 바로 돌아오세요. 다시 허리 붙이세요. 예, 허리가 뜨기 전까지만 가는 거예요. 딱 거기서 멈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허리를 살짝 풀었다가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배를 안으로 당겨줘요. 배꼽 허리 붙여 허리 바닥을 밀착시켜 치골을 말아 그 상태에서 다리를 내리세요. 예, 허리가 바닥에서 뜨기 전까지만 가는 거예요. 넷, 다섯 들이마시면서 돌아오세요. 예, 다시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줘요. 배꼽 허리 붙여 치골 말아 내쉬면서 내리세요. 그대로 내리세요. 예, 거기까지 가세요. 더 가면 허리가 떨어지죠. 그럼 장요근으로 힘이 가버립니다. 지금 복근에 힘이 있어요. 들이마시면서 돌아오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줘요. 배꼽 허리 붙여 허리로 바닥을 눌러 치골 말아. 좋아요. 지금 당근이 바닥에 밀착돼 있어요. 그대로 다리를 내려 허리가 뜨기 전까지만. 오케이. 거기서 셋, 넷, 다섯 들이마시면서 지금 골반 전방경사일 경우에는 장요근이 늘려지는 것만으로도 고관절이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장요근이 늘려지면서 하복근이 강화되지 않으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양쪽 다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장요근을 늘릴 때는 가급적 하복근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양쪽 힘이 팽팽하게 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할까요? 예. 장시간 나도 애썼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